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떨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이 엄숙한 자리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꼭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저는 오늘 COP27과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믿음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작년에 이제 COP26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COP27이 뭐냐면 UN 기후변화협약 제27차 당사국 총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재난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UN에 있는 그 국가들이 다 모여서 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이 회의하는 것들이, 이 회의하는 이 자리가, 이 행사가, 이제 계속 중요해지고 있죠. 특히 이번에 이제 연설을 한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 저도 이제 처음 봤는데요. 이분이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이 올해 파키스탄에 그 굉장히 큰그 기후 재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홍수가 있어서 그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그런 비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700명 이상 사망하고 수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규모만도 300억 달러,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약 41조 원인데, 이 샤리프 총리가 기후 정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이 파키스탄은 탄소 배출을 되게 조금만 하는데 이 기후 재난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 좀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 10대 배출국이 있는데요. 이 10대 배출국들이 총회에 참석을, 네, 거의 다안 했습니다. 이제 독일만 참석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국 10위권 국가 안에 들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 안 갔죠. 근데 이제, 바이든은 뒤늦게라도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트럼프와 달리 이 정책적으로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기후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의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유엔 사무총장인데, 인류가 기후지옥과는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온도가 올라가면,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이 기후재난은 더 극심해질 텐데 이 국가들이 같이 연합을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연합해서 이 기후변화를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 이제 7월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후위기, 집단행동이냐, 집단자살이냐, 뭐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액션을,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유엔 그 사무총장에게 이제 가장 괴로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글로벌 위기에 직면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지 못하는 게 자기한테는 굉장히 괴로운 거다. 다 연합이 안 되니까 참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이 사람들은 10대 청소년들이에요. 10대 청소년들이 이 총회장 안에 들어갈 권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회장 밖에서 시위를 하는 거죠. 기후 정의를 지금 당장 실현해라. 왜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막지 못하면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기후 재난 때문에 우리가 살 지구는 이제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절박하게 외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시위도 있었고요. 근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COP27 이제 매년 이 기후변화 협약 총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양이 이제 달라져요. 국가도 달라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집트에서 열렸는데 이 총회가 이 총회 문양이 맨 오른쪽에 보이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태양 같죠? 태양. 근데 그 태양 그 햇살 이렇게 나오는 게뭐 같아요? 밑에 게. 손 같지 않습니까? 손. 네. 이게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태양신을 표현한 이집트 벽화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이집트의 문화를 따서 이렇게 문양을 만들었다라고 할 말은 없는데, 이제 아무튼 태양신의 상징을 이렇게 문양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이했던 게 뭐냐면, Faith Based Engagement at COP27이라고 믿음에 기반한 그 약속들이라고 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종교에서 쓰는 단어잖아요. 정치에서 쓰는 단어, 뭐 정치에서도 신뢰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페이스는 사실 이제 믿음, 그 종교에서 쓰는 단어인데, 이런 종교적인 행사들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UN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특이한 게 이제 시나이 기후 파트너십이라고, 시내산 정상에서 기후 10계명을 밝히는 행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은 이런 이제 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대충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시나이에서 기후 정의와 회개 의식을 위한 예언적 외침. 네, 이게 이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종교적인 단어들을 많이 써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과학적으로 그런 지식을 얻기는 쉽지만,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이제 변화를 해야 돼.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바꾸려면 우리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 근데 마음은 안 바뀌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어떤 행동의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행동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종교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런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시내산은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후 십계명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 어떤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 영상을 이제 보면 이분은 이제 핀란드의 복음주의 루터교 주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와 환경을,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조화롭게 살자. 아주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마치면서 헌신과 봉사의 영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나?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내가 그 이루어준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 종교통합 운동에서는 예수님을 좀 많이 싫어해요. 싫어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별로, 이거를 좀 많이 외면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은 배제를 하고 이 환경으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게 과연 이게 마음의 변화는,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없이 마음의 변화가 가능할까? 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행사를 했죠. 이제 시내산에서 기후 10계명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COP27 회장의 그 회의장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여기 이제 런던에서도 같은 시간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기후 10계명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 10계명이 뭐냐, 도대체. 이걸 한번 보니까, 뭐, 우리는 이 세상의 관리인이다. 창조는 신성을 나타낸다. 뭐 인생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해를 끼치지 말고, 또 이기심을 극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아주 종교적인 단어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이 변해서 기후 변화를 막고 지구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있어요. 에코 바이블. 네, 에코 바이블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시를 해요. 거기 이제 좀 특이한 게 뭐 채식을 해라. 뭐 또 뭐 안식일 뭐 이렇게 하루는 일주일 중 하루는 쉬어라. 뭐 이런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몇 가지 것들을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후 10계명을 이제 사람들한테 종교인들이 다 퍼뜨려서 이거를 이제 공유하고 우리의 그런 행동을 다 사고와 행동을 다 바꾸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이게 랍비가 쓴 거더라고요. 랍비가 썼는데 교황은 그러면 어디 있는가? 교황은 이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다큐예요. 환경 다큐. 그래서 이게 이제 교황의 가르침의 영감을 받아서 이 편지 더 레터라는 영화를 이제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여러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신앙과 과학의 동맹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유튜브 오리지널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무료로 다 볼 수 있고 이게 벌써 이제 한 달이 됐는데 800만 회가 넘었더라고요. 이 더 레터라는 영상을 저도 이제 좀 봤는데요. 영상 내용은 그래요. 이 편지를 보내요. 지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제 그 네 명의 사람들한테 보내는데 이 사람은 인도의 환경 운동가예요. 10대 소년인데 기후 변화를 막고 싶다면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뭐 이 사람들의 각자 이야기를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그런 액션들을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 소녀가 이제 그 어머니 지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아마존의 이제 원주민이에요. 주장이죠. 이분의 이제 그 아마존이 지금 그 경제 논리 때문에 그 아마존 밀림이 다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또 보여주고요. 이 사람은 이제 세네갈의 그 기후 난민이에요. 자기 고향 마을이 이 바다가 이제 수위가 높아져서 지금 바닷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살 수가 없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미국의 해양 과학자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이 사람은 그래요. 그 해양 생태계를 보고 있는데 이제 온도가 2도만 상승하면 세계 산호초가 다 멸종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해양 생태계는 완전 파괴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25%의 그 수중 생물들이 산호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양 생태계가 다 파괴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이제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교황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연설을 하는데 이 지구를 파괴하고 약탈하는 이런 인간의 그 오만한 그런 행동들을 다 멈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브라더 선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더 얼스. 이게 이제 태양 그리고 시스터 문 뭐 이러면서 태양 형제 그리고 달 자매 그리고 어머니 지구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을 높이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의 종교들을 같이 이렇게 통합을 해서 이 지구의 그 기후 위기를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쭉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이 종교계가 굉장히 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진심이구나. 정말 이거를 위해서 모든 종교가 다 통합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다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후 재난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까요?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괜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꼴 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이제 계획된 수순으로 가는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해서 이 종교가 통합이 되고 사실 우리나라는 기후 재난이 있었죠. 여름에 이제 침수가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죽은 사람들도 있고 좀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큰 심각성을 느끼진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우리 가족들이 누가 죽거나 또 우리 집이 파괴되거나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것 앞에 우리의 무력함을 느끼고 신앙이 없던 사람들도 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종교의 통합의 세력의 물결에 모든 사람이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말씀드리는데 세계 최대 산호초지대 산호분포 역대 최고치 기록. 그러니까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해양과학연구소가 세계 최대 규모의 산호초지대인 그레이프 베리어 리프 내 산호초로 뒤덮인 비율이 관측을 진행한 36년 중 역대 최고치라고 지난 8월 4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산호초가 2010년부터 15년까지는 이렇게 감소했어요. 근데 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오히려 증가해서 역대 최고치랍니다. 그래서 산호초가 멸종할 거라고 그러는데 더 이제 많아졌죠. 그러면서 이 급격한 환경 변화가 없다면 산호초가 서서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호초가 이게 주기적으로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했고요. 이게 이제 그 온도 변화를 이제 본 건데요. 이 지구 온난화라고 하잖아요. 2000년간 온도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1900년대 이후로 산업화 시대 이후로 온도가 이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색깔이 다른 게 측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2000년간의 온도 변화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의문이죠. 온도계로 2000년 동안 잰 것도 아니고. 나이트의 간격의 변화로 온도 변화를, 아는 거죠. 그래서, 나이트가 넓으면 생장을 많이 한 거니까 그때는 온도가 높았다. 그래서 이제 따뜻하니까 식물이 성장을 많이 했다. 그 해에는. 그래서 온도가 높았구나. 이게 나이트의 간격이 좁으면 그 해에는, 간격이 좁았으니까 온도가 낮았구나.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960년대부터는 그 나이트 그래프로 이 온도 상승을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실측 그래프로 이어붙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지난 2000년간은 나이트의 변화로 온도를 측정을 했고 1960년대부터는 나이트가 그 온도 변화를 반영을 못 하니까 실측한 그 실제로 이제 온도를 잰 걸로 이제 온도가 높아졌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이제 제시할 수 있는 의문은 지난 2000년간 나이테로만 온도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진짜 온도일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나이테의 그 간격이 맞지가 않는데 지금 온도가 올라온 거에 반영을 못하니까. 그래서 어떤 그 학자들은 유럽의 평균 온도가 지금보다 더 더운 시기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가 진짜, 맞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죠. 학자들이 이렇게 의견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인데 1960년대 유엔 총회에서 우리는 기상 예보와 더 나아가 제어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후를 예보할 뿐만 아니라 제어할 수 있는 기술도 있다라는 것을 좀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린든 존슨 대통령도 기후를 지배하는 자가 곧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기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인류에게 지금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60년 전 영국에 이제 린머스를 덮친 참극이 있었는데요. 월 평균 강수량의 250배의 폭우가 와가지고 그 건물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2000년대 BBC에서 다시 조사를 했는데 비제조 실험을 해서 최악의 홍수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린머스가 그 엄청난 홍수가 왔던 것이 그 전에 비밀 실험을 했어요. 비를 제조하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 그게 폭우를 유발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를 제어하는 기술이 이미 1950년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허구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허구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실제로 온도가 올라가서 지구 온난화가 돼서 기후 재난이 심해지는 걸 수도 있고 어떤 건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기후 재난이 앞으로 더 심해질까요? 그게 인간이 어떤 제어를 해서 그렇든 아니면 온도가 올라가서 그렇든 이 기후 재난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후 재난은 모든 사람이 정말 두려워 떨 만큼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만큼 심해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이 종이 와서 굉장히 급하게 와서 뭘 알려주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욥이죠? 네, 욥.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해도 된다라고 허락하시니까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뭐 욥의 소유를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뭐 강도들이 와서 다 약탈해버리고 그리고 바람이 엄청난 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건물을 무너뜨려서 욥의 아들 자녀들을 다 죽여버린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욥에게 피부병까지 생기게 만드는 그런 시험을 사탄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는 이런 재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이 성경에서 그 욥에게 그렇게 했다는 걸 볼 때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은 과연 어떻게 할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시험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제가 이런 것들을 뭐 일일이 보여드리지 않아도 뭐 허리케인, 뭐 홍수 여러분이 다 뉴스에서 다 보고 계신 거잖아요. 지진 그리고 이제 가뭄 이런 것들 점점 더 극심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여기는 케냐인데 3년 동안 비가 안 왔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수백만 명이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재난들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때가 있었죠. 이스라엘에도 북이스라엘에도 3년 동안 3년 반 동안 정확하게 기근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네, 아합 시대, 엘리야의 시대. 그래서 이 아합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엘리야를 찾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발견하자마자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될 거예요. 반복될 것을 이제 성경은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후재난이 극심해지고 전 세계는 이 기후재난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다 통합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짐승의 표도 강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통합하는 그 세력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짐승의 표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온 세상을 괴롭게 하는 무리들. 그래서 코로나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완전히 공포에 질렸는데 그때 신천지가 코로나를 엄청나게 퍼뜨렸다고 해가지고 완전 야 진짜 신천지 사이비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을 네 저도 이제 좀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기후재난은 코로나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때 우리가 신천지와 같은 그런 사이비 이단 취급을 받을 때 여러분은 과연 끝까지 통합되지 않고 잘 설 수 있겠습니까? 네, 정말 믿음이 있는 분들이 준비된 분들이 계시다는 것에 제 마음에 위안이 되는데요. 우리는 그런 때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기 이분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림만 보여드려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젊은 아들을 안고 있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선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소유하고 계시겠죠?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아멘. 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이 땅에서는 뭘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다 잠들었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남은 자손들의 믿음, 곧 예수의 믿음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하신 땅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다 주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땅에 이제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걸 찾아 남쪽으로 가다가 결국 이제 애굽까지 갔습니다. 근데 애굽에 갔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할까봐 누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이제 제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사례를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으셔서 겨우 이제 무사히 나올 수가 있었죠. 그런 이후엔 또 아브라함이 후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례가 이제 10년 넘게 후손이 없으니까 아 아브라함 당신이 뭔가 오해를 했어 그러면서 노력을 해야지 이러면서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라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그 이스마엘은 그 가정의 불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제 불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지시를 따라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그 뒤로도 참 많이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보여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결국 이제 약속의 후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 믿음이 성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데 다시 한번 이런 시험을 주셨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이상한 명령이죠. 번제로 드리라는 거. 좀 끔찍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고민을 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니까 정말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제 멈추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 우주에 증명이 되어야 했고 또 그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게 하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범죄하는 인류를 위해서 그 아들 하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법도를 다 지켰습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헤세드란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네. 이게 이제 충성된 그런 사랑이라는 뜻인데요. 구약에서 240번 이상 언급될 만큼 이제 여러 번 언급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범죄한 인류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오냐면, 이렇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인자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바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자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범죄하고 넘어져도 끝까지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진리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적으로는 실패하고 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알고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충성된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기 인애도 호세드거든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도 이런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5장 3절, 4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네. 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환경이라는 그 주제를 통해서 다 통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통합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의 계명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이 세력이 크고 또 돈이 많고 또 성공하는 것처럼 또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이 하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그리고 그런 위기들이 찾아오려고 하는 이때 우리가 이런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은 갑자기 생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준비하여서 이 마지막 그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저희를 이 진리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저희들이 깨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 끝까지 주님의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